안녕하세요. 네,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 오늘 지금 이거 벌통, 이거 계량벌통 조립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오늘 또 영상 하나 찍어봅니다. 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먹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아, 저거는 저기 보이는데, 저기 백과산인데 눈이 아주 하얗죠? 오늘 아침에 영하 9도? 10도. 네,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야, 근데 이제 날씨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1월달엔 따뜻하다가 2월달에 또 엄청 추웠다가 2월달 뭐한 열흘 가까이 비가 오다가 뭐 하여간 뭐 개념이 좀 없습니다. 그래 아마 지난 겨울에 가을에 그 월동 들어갈 때또또 기후가 많이 또 따뜻했죠. 따뜻해가지고 생각보다 벌들이 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아마 웬만한 지역에선 11월 달까지 거의 산란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먹이를 많이 그 소모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쯤은 먹이가 거의 바닥이 났든지 아니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꿀이 들어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꽤 많이 남았는데, 아마 거의 한 달은, 물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말이 상주지 거의 여기는 기후가 거의 강원도급 비슷한 게좀 추운 지역인데 아마 그한달 정도는 가까이 있어야 이제 한 달이 한달더 지나죠? 한 40일 정도 있어야 아마 꿀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먹이를 좀다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뭐 전문가 분들이야 뭐 알아서들 다 중간에 다 하시고 다 하셨죠. 네, 먹이도 넣고 벌 깨우기도 하고 다 하셨는데 그 이제 그래도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뭐 제가 아닌 또 다른 분들도 유튜브에 많이 올립니다. 뭐 언제 벌을 깨우고 뭐 이런 근데 다들 이제 옛날하고 틀려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그 초보자분들은 그래도 또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도 저도 이제 또 여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한번 또 점검했습니다. 점검하면서 물론 먹이 충분한 데는 또 충분히 들어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가을에 또 똑같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 묻고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비어있는 통도 있고 그래서 막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이제 제대로 고체 사료를 넣습니다. 고체 사료 600g짜리 하나씩 양이래 넣어서 주는데 그것도 또 잠깐만요. 잠시 세운다는 게또 영상이 끊어졌네요.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저도 헷갈렸습니다. 요게 고체 사료입니다. 요렇게 보여야 되나? 토종벌 전용 고체 영양 사료. 요게 600g. 여기 있죠? 600g 짜리인데, 여기 이제, 뭐, 일반 양봉원에 가면 또, 1kg 짜리. 뭐, 그런 거나 토종벌 같은 경우 반 잘라서 보통 넣더라고요. 근데 600g 짜리 요거는 그냥 하나씩 넣어주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넣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넣는가 또 묻는 분들도 꽤 있어요. 요거 덮어 있는 비닐을 제거하고 요걸 밑에가 이제 여기 벌통이면 오늘에 위에서 엎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자체가 그 비닐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뭐 물론 그 위에 이제 또 비닐도 덮어주지만, 그래가지고 벌이 잘 먹습니다. 여기 적당하게 또 안에 물방울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벌한테서 온도가 그
온도를 데우니까 여기 적당하게 이제 눅눅해지면서 벌들이 먹기 좋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하나씩 넣어주시라고. 그리고 화분떡을 이제 또 넣는 게 좋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참 막 산란해가지고 지금 뭐 애벌레를 키우고 있는 통도 있을 거고 아직 잠자고 있는 통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하는 김에 화분떡도 하나씩 넣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분의 1, 화분떡을 4분의 1 정도 넣습니다. 왜냐면 그걸 너무 큰 거를 넣으면 미처 그다못 먹고 너무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또봄 되면서 소충이 거기서 생겨서 또 그런 경우도 안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분의 1 정도 넣으니까 별로 뭐별 관계 없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무난하게 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제 이번 영상을 올리면 아마 한 보름 정도 후에나 이제 3월 중순쯤 한 15일 넘어가야 이제 그 영상을 올릴 텐데, 그동안은 잠시 또 순례길을 떠납니다. 저 티르키예로 해가지고 그뭐 이제 가는데, 가서 한뭐십 며칠 다녀오면 그때 이제 거의 완연한 봄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제 영상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좀 자주 못 올려줘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아마 그 전까지는 3월 중순 전까지는 아마 지금 해야 될게 먹이 확인만 잘하고, 그리고 고추사다 하나씩 넣어주고 화분떡 하나 정도씩 넣어주면, 그리고 이제 보호는 나름대로 철저히 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봄에 봄벌 먹이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